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일이 많더라. 세 가지 질문을 가장 화나는 순간이야. 아, F들이 자꾸 날뛰네요. 너무 끔찍해요, 그 상황. 저는 말 없이 충전기 가져간 예준이. 일단 뭔가 그냥 딱 상상했을 때 예준이가 조금 더 화나네요. 저는 인이형은 괜찮은 인이형은 뭔가 인이형한테 제가 반응이 많아서 그런지 좀 이해가 되고, 아 예준이도 뭐 주는 게 있긴 하지만 뭔가 그래도 동갑내기니까 조금 더 가져가 버려. 짜증이 나네요. 제가 봤을 때 형이는 힘능을 가져간 게 아니라 뒤에 예준이에서 저를 저는 저도 예준이였습니다. 왜냐면 말 없이 가져가 버리는 건 상도 되게 어긋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. 맞습니다. 그죠. 근데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게 되고. 말없이 제 피지역을 썼다는데. 어떻게 알았어? 누가 얘기를 했다. 전 충전기를 빼버린 예준이를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게 휴대폰이 안 돌아가면 제가 일을 못해요. 네, 안 그래도 비대면 수업이 있는데 그거 빼버리면은 수업 못 들어요.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? 저 졸업도 못해요. 네. 그게 그렇게까지가? 네, 저는 말 없이 충전기를 가져간 혁이. 말을 하고 가져가는 게 국룰이지 않나. 예의입니다, 예의. 난 상황을 봤을 때 나한테 동의 없이, 말 없이 충전기를 가져가 버린 사람. 저는 후자 선택하겠습니다. 모르고 뽑았으니까 다시 끼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말 없이 가져가는 예준이. 저도 말 없이 가져간 거 어차피 뭐 끼우면 되지 뭐. 그래요? 응. 형 말없이 가져간 건 좀 아니야. 실수는 그래도. 이니 형 더 크게 그거. 그냥 의도적으로 가져간 거지. 자기가 필요해서. 그러니까 말없이 가져간 게 더 화나. 그죠. 아 그죠 그죠. 아 그죠. 아 맞는 거네. 아 나 반대인 줄 알았어. 아 나 반대인 줄 알았어. 어떤 반응이냐. 씻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. 아 그러면 저는 승엽이 형 하겠습니다. 어차피 씻으려고 했으니까 맞아도 맞고 씻으면 되는데 이미 그런 알몸의 상태에서 물을 다 맞은 상태에서 씻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워진다. 그리고 또 겨울인데 아 정말 다시 나가기 정말 싫거든요. 저도 그럼 형이랑 똑같이 하겠습니다. 저도 굉장히 비슷하게 맞네. 근데 뭔가 똑같더라고요. 당연하죠. 원수 버튼을 막 마음대로 꺼버린 네 누구지? 이니 형. 알겠습니다. 근데 이니 형은 약간 이니 형 같은 경우는 실수니까 저는 오히려 원준이를 고를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매너 같은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배려를 안 하는 부분이 더 저한테는 마음에 더 걸리는 부분이라서 기본적인 센스, 배려가 없으면 그게 좀 더 화가 나더라고요. 저는 전 결이 형 하겠습니다. 어쨌든 실수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고 치고, 근데 만약에 저는 그러니까 제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너무 끔찍해요, 그 상황. So terrible. 너무 끔찍해요. 만약에 머리까지 세팅이 됐다? 이건 아니야. 나는 이거에서 전자를 생각했는데, 아 전자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그거였어요. 후자에서 내가 물을 맞았을 때 나는 씻을 준비를 했을 때 옷을 다 벗고 그래서 전자를 선택했어. 예준이는 부정적인 내가 옷까지 입고 머리 세팅까지 했어. 근데 살다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일이 많더라고요. 네가 얼마나 살았다고. 맞잖아. 근데 화나는 이유가 뭐예요? 다 부정적인 경험을 겪었기 때문이에요. 나도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. 샤워기. 근데 저도 이거를 겪어본 결과 샤워기 안 돌려놓은 게 더 화나요. 솔직히 저는 온수를 끈 거는 뭐 멤버들이 예전에 그랬던 적이 뭐 가끔 있긴 한데 화가 나기보다는 이제 어차피 뭐 그래도 막 형이니까 그냥 얘기하면 알아서 켜주니까 그냥 딱히 화는 안 나고 그런 거 있어서. 어우 무조건 라면 형이죠. 화장실 갔다 왔는데 뭐 말도 없이 갑자기 라면이 없어져 있으면 진짜 화날 것 같아.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가장 화나는 순간이에요.
오케이, 저는 사실 실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인정이죠. 그러면 다시 그리면 되니까. 근데 저희가 만든 결과물을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먹어버렸다. 그러니까요. 이건 조금,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도덕에 예의가 나는데 어긋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도 라누형, 저도 라누형을 하겠습니다. 요리하다가 도와주다가 실수로 오픈 거잖아요. 그리고 같이 한 거야 그래도. 실수로 오픈 거니까 자기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, 같이 했는데. 그래서 저는 그건 용서가 돼요. 제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라면을 먹었다? 자기 게 아닌데 왜 먹어요? 아, 인정 진짜. 일단 거기에서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. 딱히 뭐 화는 솔직하게 안 날 것 같아요. 오히려 안 먹고 살 빼지 뭐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고. 예를 들어 네. 스테이크를 굽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름 상황을 만들지 말자. 스테이크가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떨어지 기름도 바닥 뺐어. 아니 감당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전자로 하겠습니다. 이게 가장 고난이도 문제 같아. 실수로 같이 하던 파트너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요리를 엎은 거 있겠지 않아? 그 요리를 치워야 된다. 그러니까 치워야 돼 또. 그래 또 치워야 돼. 그리고 요리는 막 라면은 솔직히 이게 문제 포인트가 맞나요? 아, 라면은 네, 5분짜리고 요리는 1시간짜리야. 그러니까 혹시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. 누구였죠? 앞에 엎어버리는 사람. 사람은 결의 하겠습니다. 아니 사람이 중요한, 아니,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지금 말하는 것도 자꾸 뭐 아, 자꾸 몰아갑니다. 네. 네, 결이 형이 약간 그 감정을 받긴 해요. 어. 저도 결이 형 같은 상황. 사실 나도 전자야. 그러니까. 아 사실 라면 정도는 뭐 다시 사와 이러거나 아니면은 그 뭐 이유를 들어볼 수 있는 거잖아. 나는 뭐 우리 멤버들이 말 안 하고 라면 먹어도 딱히 막 뭐라 할 것 같진 않고 그냥 사와 아싸? 이럴 것 같아. 아싸? 응. 단지 사오면 돼. 아니 이게 대회가 아니야. 요리 대회 뭐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도와줘서 일부러 같이 하려고 실수야. 도와주고 실수로 오면 그렇게 하는 거야. 라면 먹은 사람은 너무 열심히 그러니까 같이 먹으려고 하는 건데 하는데 다 먹는 거 아니야. 아니 도와나는 게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야. 근데 결과를 봤을 때 두 개의 결과 중에 어떤 게 더 화내냐고 생각하면 저는 당연히 전자예요. 왜냐하면 치우는 것도 일인데 라면은 먹은 건 다시 사오면 되는 문제고 뒤처리를 제가 안 해도 되잖아요. 맞아. 근데 그러니까 앞에 게 좀 더 짜증이 나는 거. 이게 신나는 거지.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끝난다는데. 끝나지가 않아요. MBTI가 지금 너무 생각이 바뀌는 거 같아요. 평생 안 바뀔 것 같아요, 제 생각은. 아 라노형이지. 나 라노형. 나는 무조건 라노형이지. 아 병원부터 가야지. 아니 왜냐면 걱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병원 한 거 뭐예요? 병원 가서 빨리 치료해 이러면은 뭔가 걱정해 주는 마음도 안 들고 살짝 그냥 서운하잖아. 지금 걱정만 해주는 병이 낫나요? 그게 아니라 병원부터 가야지. 아 병원부터 가야지. 안 해도 병원 갈 거예요. 근데 맞아요. 안 그래도 병원 가는데 병원부터 가야지.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자. 저는 예준이요. 일단 걱정해주는 그 멘트가 너무 길어서 귀찮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아니 내 입장이잖아. 내 의견이잖아. 아 F들이 자꾸 날뛰네요. 아 피곤하게 진짜 다친 거부터 되게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불필요한 걱정하는 얘기가 한마디도 아니고 한 5마디 그러면 너무 약간 굳이 도움도 안 되고 짜증만 날 것 같고요. 네, to be honest 오히려 그냥 병원 가라 빨리. 그게 더 걱정 같아요, 저한테. 네. 나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른다고 생각하는데 원준이랑 예준이 다 좋은데 어느 정도 크게 다치지 않고 그냥 한 번 긁히 정도면은 이제 뭐 원준이 같은 경우 형 괜찮아요, 형? 이거 아프겠다 많이 이런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.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형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형 병원 가요 빨리.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. 저는 루민이 형 하겠습니다. 나도 루민이. 이거는 나도 로민이. 이 상황을 겪었을 때 그 위로가 하나도 안 들려 솔직히. 옛날에 다쳤을 때 아빠가 나를 업고 뛴 기억만 있지 나한테 막 괜찮아? 어디 다쳤어? 이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나. 근데 저는 제 성격상 약간 그런 막 약간 엄청난 약간 그러면 제가 나 부끄러워가지고 그 상황을 못 견뎌요. 괜찮아. 하고. 전혀 안 괜찮아. 네. 원래 전 좀 어려워요. 네? 저는 그럼 무조건 후자인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인 게
딱히 격려나 동정을 받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차라리 저한테 병원비를 주는 게 나아요. 얘가 빨리 아프니까 병원비를 주고 빨리 병원 보내야 하는 게 저는 정말 걱정하는 행위지 말로만 괜찮아? 괜찮아 하는 게 저는 실속이었어요. 사실 저는 진심으로 이 사람 걱정하면 저는 만약에 결의가 다쳤으면 당장 제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돈 보태서 그냥 병원 보낼 것 같아요. 그게 저는 걱정을 더 하는 행위지 않을까? 저는 뭔가 이 상황에서는 둘 다 걱정해주는 거라 생각하긴 하거든요. 맞아, 둘 다 걱정이야. 맞아. 근데 인난이 이렇게 온 거야. 그래요. 섞으면 좋지 않을까요? 하나만 그러잖아요. 하나만. 하나 꼭 하나만 골라야 되네. 걱정을 받고 제가 또 바로 병원을 가겠죠. 걱정 받는 걸 하겠습니다. 고민되나? 응. 고민되냐? 난 승엽이랑 따라갈 거야. 원래 난 또 사주는 건 또 좋아하거든요. 맞지. 저도 승엽이랑. 왜냐면 또 공부 같이 공부하자. 저는 시험 끝나는 공부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린 거지. 시험 끝나는 공부를 왜 갑자기? 그러니까요. 저는 뭐 말해 뭐해 인형. 왜냐면 일단 근데 저도 여기서 약간 고민되는 게 떡볶이 먹으러 가자 하면서 사주는 거면 혁인데. 아 너는 안 돼야 된다. 그러니까 아니 된다, 그러면. 이게 위로를 하려면 떻볶이 먹으러 가자가 아니라 사줄게 가자 이게 위로의 방향이지 않나. 위로해 주는 상황에서는 어떤 거죠?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. 주어진 상황이 있으니까 시험 기간에. 지금으로서는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. 네. 네 위로 뭐 배가 고프다. 위로의 말. 근데 공부면은 전 당연히 전자거든요. 애초에 저는 근데 실망할 일도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서.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제 전문 분야거나 제가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. 때로는 뭐 무슨 시험에서 떨어졌다. 어떤 과제에서 후자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나는 전자였어. 난 전자야. 결과는 결과고 이미 지난 일이니까 일단 나를 먼저 만족시키고 그걸 다시 시작을 해야지. 아, 그럼 저는 혼자 있고 싶을 것 같아요. 아, 그냥 혼자. 네. 와, 여기서 이 집돌이가 나온다. 집돌이다. 이러면 집돌이에요. 시험 망치고 기분 안 좋은데 굳이 난 놀러 가는 것도 별로고 약간 혼자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. 맞죠, 맞죠. 굳이 한 개를 고르잖아요, 그래서. 언제는 왜 둘이 병행된다. 그냥 떡볶이 먹으러 가서 혼자 생각할게요. 가서 친구 번역을 혼자 먹으면서 생각해요. 그래도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죠. 먹는 게 좋으니까 그래도. 아, 그래. 저는 후자에서 같이 공부할래라고 말할 수 있을 자신감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 말할 수 있거든요. 이 사람과 같이 함께라면 저는 다음 시험 성적에서 아니, 지금 당장 떡볶이를 그래? 먹는 것보다 행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. 나도 이 얘기도 그래요. 아, 전 이걸 로미니오예요. 무조건. 더 이상 들... 얘기하는 게 맞아요. 그런 생각을 질질 끌고 싶지 않아요. 난 결이야. 왜냐면 처음으로 나니까. 왜냐면 헤어졌는데 바로 다른 사람 소개해줄게. 이건 솔직히 조금 그런 것 같아요. 아니 바로 헤어졌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추억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로 한 번에 정을 떼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또 정을 쌓을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이 또 한 번에 이제 그 사람이 근데 이제 내가 원준이 마음 원준이 마음인 건데. 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전자인 것 같아요. 그분으로 하겠습니다. 그분이 아니라 나노야. 나노형. 교리형은 소개해줄 그런 약간 느낌이 없어서. 저도 고민을 잘 들어줄 것 같은 나노를 하겠습니다. 굿굿.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전자예요. 다른 성격 그런 거 다 성격 뭐냐 생각 안 하고 저만 봤을 때는 그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정? 미운정? 미운정도 정이기 때문에 그런 정을 생각해가지고 조금 미련이 남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미련에 의해서 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? 진짜 옛날에 저였다면 전자를 그러니까 고민도 안 하고 전자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 근데 가끔씩 근데 이건 좀 날마다 다른 것 같아요.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날이 있고 귀찮아서 안 하고 싶은 날이 있어요. 후자 선택하겠습니다. 이것 또한 혼자 생각하겠습니다. 괜찮아요. 스마일이 너무 없다. 오늘
해야만 해. 해야만 한다고. 아 그러면은 조금만 위로받을게요. 저는 우선은 근본적으로 후회 없이 해요. 되게 후회 없이 헤어져도 저는 미련 전혀 안 남게 해주고 다 해주기 때문에 위로받을 상황이 아니라 생각해요. 저는 왜 위로받지? 나 해주고 다 해줬는데. 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른 사람 소개시켜 달라고 할 것 같아요. 승호야, 와 이게 뭐였고